근데 내년에는 딱 조심해야 될 게, 네. 내가 늦게 마치나, 일이? 네.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, 네. 일하기도 맞아요. 힘들고. 네.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. 네. 올해는 뭐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그런 것도 있고, 네. 사주 자체에도 변덕이 조금 많이 드는 때라서 마음이 좀 불안정? 네, 맞아요. 그런 상태야. 아무리 시국이 좋다 해도 자기 운세에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는 거고, 내 기운이 그렇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.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다 갔어 거의. 내년 운에는 또 뭔가 새롭게 잡을 문서도 보인다. 그 새로운 직장이 있냐니 오든, 아, 진짜요? 오니까 지금 하는 알바가 있든 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그거 지금은 하고 있어. 마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. 근데 이제 너를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? 네, 맞아요. 너무 너한테 와 계신다. 아, 진짜요? 아래도 그말 들었어요. 저한테 감겨 있다고 하셨는데, 다른 분이. 왜냐면 네가 막내야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다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. 뭐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 스님 보니까. 그래서 너무 미안한 것도 많고, 너무 보고 싶고, 네가 제일 걱정되고. 그래도 이 때문에 살았는데. 그러면서 자꾸 너한테 주위를 맴도니까 네가 자꾸 한 번씩 머리가 아프든, 갑자기 눈물 나든 우울하든 이런 현상이 조금 올 거야. 아, 그래? 아버지 얘기만 해도 눈물 나지. 그래서 너잘 되는 거 보고 싶고, 건강한 거 보고 싶고, 힘내서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왔다 갔다는 많이 하시는데, 아버지가 좋은데 가셨다 못 가셨다 이런 걸 떠나서 부모님이니까. 돌아가셔도 아버지잖아.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신 걸로 보이니까 선생님 눈에는 뭔가 미련이 좀 많으신 것 같다. 나한테 다 못해준 거, 버팀목이 못 돼준 거. 그래서 한 번씩 머리 되게 아플 거고, 병은 있었겠지만, 그래, 갑자기 이렇게, 그러면서 머리가 계속 아파, 선생님이. 니 보니까. 내 머리 진짜 잘 아파요. 너도 좀 심하구나. 네.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걸 최근에도 봐도. 머리 아파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. 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련이 많다. 니 어릴 때 노니까 니한테 못해준 게 미안해서. 니 학업으로 가든 니 하고 싶은 거 뒷바라지 못해준 게 제일 크다 하시거든. 네. 괜찮다 그래 아버지한테. 아버지한테 괜찮다 그래. 이렇게 씩씩하게 잘 컸는데, 그지? 누구보다 엄마 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보니까 그래. 엄청 열심히 살려고 하고, 뭔가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고, 뭐라도 안 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보려고 이거 엄청 노력하는 친구인데, 네, 그지? 맞아요.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조급하면 확 앞서는데, 네. 괜찮아. 올해까지만 좀 지나. 내년 한 5, 6월 좀 지나면, 네가 가고 싶은 뭐 직장이 있을 거고, 어디서 뭐 넣을 거 아니야, 이력서 넣고. 조금씩 인연이 와. 남친분 없어? 없어요. 왜 연애를 안 해봐? 저는 들어온 사진은 없어가지고. 그랬나? 제대로 연애도 한번못 해본 것 같네? 아니, 연애를 했어요. 했어? 네. 근데 31 이때쯤 되면 인연도 오겠다. 아, 진짜요? 그럼 전 결혼 언제쯤 해요? 31 셋쯤 해. 너무 늦어? 네? 너무 늦어? 아니, 그때 하고 싶어요. 네.
그래서 조금 연애하다 결혼하면 되지. 31, 33 사이에 네. 그 남자의 인연도 있으니까 친구의 인연도 네. 그때쯤 연애를 제대로 해서 네.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해. 네. 뭐 그래 조급해서 여기까지 왔어? 걔 답답해? 아 다른 애들은 다 취직하고 그래. 전 앨범만 하고 그랬어. 좀 늦을 수도 있지. 그래서 그랬지. 너의 운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가진다 생각을 해라. 친구들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다 그렇다고 취직한 건 아니잖아. 네. 그지? 그랬다 그랬지. 너가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분명하니까 이때까지는 네가 관심이 좀 많고 뭘 해도 네 만족이 안 됐겠지만 이제 조금 되는 시기가 와. 네. 근데 내년에 그렇게 좋은 일도 있는데 네. 네가 좀 예민하구나. 네, 많이 예민해. 좀 잘 자고 잘 먹고 해. 네? 잘 자고 잘 먹고 하라고. 네. 왜냐면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삼재는 알지. 네. 나갈 삼재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어. 네. 그래서 조금 편하게 생각해. 네. 네 인생은 서른부터다 생각하면 되지. 잘 안 돼? 네? 잘 안 돼? 이때까지 잘 안 돼가지고요. 근데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잘 될 일만 남은 거야. 네. 우리가 좋은 직장 갔다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. 네. 그치? 네. 좋은 직장이 그게 영원한 건 없어. 네. 근데 네가 지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야. 네 운이 직업 운이든 남자의 운이든 뭐 결혼의 운이든 앞으로 많이 남은 게 엄청 많은데 뭐 그래 저거 싶네.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네. 내년 한 5월 이때까지는 그냥 알바하면서 내가 뭘 할지 또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해. 네. 취직하면 어디 하고 싶은데? 커피숍 아니면 다른 직업 해야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?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노력도 하는 거고. 커피숍이요. 네. 커피라면 뭐 그 가맹점 같은 거? 아니야 그냥 직원으로. 직원으로? 지금 알바인데 다른 데 옮기면 그냥 직원으로. 응응. 그쪽으로 다 맞아 얘? 아 진짜? 서비스 계통 그런 쪽은 다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는 애살 있다 이러지. 네? 애살 있다 눈치 빠르다 센스 있다 이렇게 하잖아. 네. 근데 한 번씩 네가 왜 굴 수거든. 융통성이 없거든. 네 맞아요. 그게 좀 느리거든. 네.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네가 직원이 되든 뭐 이직을 하면서 정직이 되든 이런 인연은 들어오니까 네. 열심히 해. 네. 다 돼가. 근데 내년에 딱 조심해야 될 게 네. 내가 늦게 마치나 일이? 저 7시에 마쳐요. 네. 머리가 조금 네가 다리를 삐끗하든. 다리요? 진짜요? 내년에요? 그럴 수준이 있으니까 멍때리지 말고 걸으라고. 아 걸어도 돼요? 네네. 나 한 번씩 다 자기 이렇게 접질리거나 하지 않아? 네 뛰어가다 그래요. 그래 그러니까 네가 멍때리든가 뛰어가다가 바쁘다고 이렇게 하든 네가 탁 접질렸는데 이렇게 발목이 조금 네. 손상 갈 수도 있는 게 보여. 아 네네.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라고. 별일 아닌 거에 다칠 일이 있거든. 아, 네네. 알았지? 집에서 잘 다쳐요. 그러니까. 좀 조심해, 이 털팔이야. 뻥뻥한 것 같으면서 더 뭔데. 그래서 내년은 조금 그래서 네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내가 발이 아프든 뭔가 깁스를 하든 네.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특히 네. 딜레이 되든 삐끗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뭔가를 잘 하라고. 네. 매사에 좀 조심하고 뛰어가고 조금 일찍 나와서 걸어가. 아 그래 저 교통사고도 날 뻔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자꾸 들어와. 아 네 조심해야겠어요.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네. 내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 지금은. 내년부터는 조금씩 다 좋아져. 아, 그래서 직업으로는 별 걱정 안 해도 되게끔
들어올 거니까. 네. 알았지? 네 인생은 뭐라대? 아, 이때까지 못한 거 새해부터는 내가 날개를 달자 생각을 하라고. 네. 새해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, 네. 일도 열심히 하고, 네 생활 패턴 잘 갖추고, 네. 네 할 일은 네가 해야 좋은 기운도 너한테 들어와. 아무리 운에 내가 먹을 운이 있고, 문서를 잡을 운이 있고, 직장에 운은 있어도, 내가 뭔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나 앞에서 지나가 버려. 아까 그랬지. 정직이 되든 이직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내 네가 아파서 못 가든 다쳐서 못 가든. 아, 그럼 안 된대.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생활이든 나 바깥 생활이든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네 스스로도 좀 해보라고. 네. 네가 엄마 좀 이해해주고 그럼 좋은 일이 네한테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럼 좀 변해보자. 보내볼게요.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훨씬 빠르게 갈수 있어. 그래서 좋은 기운이 다 많이 들어오도록 밝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운이라는 게 와도 내한테 안착을 해. 네.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뭔가를 정리정돈 안 하고 앉을 데가 없잖아. 그치? 좋은 게 와도 맨날 앞에서 비켜가는 거야. 그럼 기회가 와도 내 차례겠지 싶은데 지나가 버리는 거야, 항상. 그러니까 너는 속상한 거야. 네. 언제쯤 안정되게 할까 고민은 하는데 정작 행동이나 모든 면은 아직은 허당인 거지. 알았지? 그것만 조금 바꿔주면 별 문제 없이 가라. 그래도 다치는 것도 덜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힘내.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직업 문제겠죠.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이 한 번도 없고 아르바이트만 계속 하다 보니까 불안함 때문에 찾아온 건데 이제 내년 운기에는 직장의 운도 좋고 모든 게 조금 풀리는 해예요. 그때까지 고민이 많았고 불안정했다면 내년부터 조금 안정세를 찾는 기운이니까 별 걱정할 건 없고 조금 몸을 다칠 일 조금 아플 일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.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막내 딸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감고 도니까 도와주는 기운도 있겠지만 조금 가시손이 되다 보니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내년 새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기운이에요. 딸려서 좀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좋았고요. 그리고 아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아니 아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하시자마자 제가 좀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오기 잘한 것 같아요. 네,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